기도할 이유는 뭐 있고 제사 지내는 이유는 뭐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과연 죽음은 끝일까? 서양의 과학, 이제 철학은 전부 다 대부분 유물론적, 물건이 있는 것에 눈에 보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양까지 건너와가지고, 원래 동양은 유물론적 사고방식이 아주 자리를 못 잡고 있었는데, 서양의 기술과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서양 위주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음식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물론적 세계관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을 해서 아기가 생기는 거는 이해가 돼. 근데 보고 듣고 느끼는 마음, 이 생각이라는 이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거예요. 가장 유물론적 세계관이 탱배 있는 미국에 이제 보면은 테일러 헨리라는 이름의 영매가 있어요. 이 양반이 지금 아직 젊은데 미국에서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TV쇼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실험하는 영상 이런 것도 많이 찍었어요. 이 양반이 사기꾼이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막 영상을 찍고 했는데 근데 이 양반이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대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고 죽은 뒤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유족들을 대하고 있고 그래서 유족들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족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누구를 만난다고 사전에 하나도 노출을 안 시킵니다. 그렇게 그냥 무작정 그냥 끌고 와가지고 딱 대면을 시키는데 근데 보자마자 바로 아,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고, 있지요. 이분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랬죠. 그래서 지금 그 돌아가신 영가분이 나에게 이렇게 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그게 보입니다. 영상으로 찍힌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아들이 게이야. 아들이 게이인데 그걸 엄마가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그냥 뭐 그거는 그냥 뭐 인정하고 살았는데 게이가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참았어. 근데 아이를 입양을 한 거야. 남자 둘이가 살면서 남자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입양할 때이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벌써 12년 전이래. 근데 이 테일러라는 남자가 그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지금 당신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자꾸 생각을 하고 아이를 자꾸 받아들이고 섭수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준다. 이 아이가 누구냐? 그리고 서로 인정하는 당신을 인정한다는 자꾸 메시지를 보낸다. 이 아이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그 테일러 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사실 1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게 끝까지 마음에 남아가지고 나는 계속 사는 게 편하지가 못하다. 사는 게 불행하다. 엄마의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 테일러라는 남자가, 명매가 이제는 어머니가 받아들이고 그 아이도 인정한다고 하시니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막 펑펑 울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이 없고 죽음 뒤에 세상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윤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죽음 뒤에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증거를 가지고 계속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활동들도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도 죽음 뒤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또 윤회라는 것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생각은. 이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지금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그전부터 지어져 와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연을 지어가지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단지 몸을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 몸 버리고 70년, 80년 살았으니까 이 몸 버리고 좀 더 생생하고 좋은 몸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보살님이 어머니가 병풍 울 때만 울 이유가 하나 없어. 기쁜 일이라, 웃어야 될 일이라, 행복한 일이라. 왜? 지금 보살님도 아까 나한테 그랬잖아요. 다리가 자꾸 아프다고 잘 안 움직인다고. 버려야지 그럼 그거. 버리고 새 걸로 바꾸면 되잖아. 버리고 바꾸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바꾸어집니다. 그렇게 알면 돼. 알면. 모르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저절로 세월이 가면 이놈은 버리고 새 몸으로 받습니다. 그 새 몸을 받기 위한 과정이 바로 49일이에요. 그래서 그 49일 동안 우리는 아버지를 여기다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스님이 읽어주는 경전 같이 읽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잘 배워서 그 전에 알고 있던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좋은 몸으로 몸을 바꿀 겁니다. 오늘 이후에. 내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몸을 바꿀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지혜를 갖추는 것.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건 전부 다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예, 짜장면이 맛있고 짬뽕은 맛있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예, 부잣집은 좋고 가난한 집은 싫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몸이다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좋은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좋은 몸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지가 그 몸이 좋아 보여서 그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좋아서 그 부모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제공한 것은 정자 만자뿐이에요. 응? 내가 선택한 겁니다. 부모를. 그게 좋아 보여서. 우리는 지금 평생 살면서 그 선택 속에서 항상 살거든요. 그 선택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그 모양으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으로. 근데 그 선택에서 좀 더 내가 지혜를 갖추고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선택을 했을 것이고 지금도 더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에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아버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지혜를 갖추는 것. 진짜 객관적으로 좋은 것을 고르는 선택.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 그 복 때문에 복을 기르기 위해서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고 같이 공양 올려드렸고 또 아버지 이름으로 여기 쌀도 갖다 놨잖아. 네. 쌀도 이제 여기 상주분들이 갖다 놓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또 숙제도 줬죠. 매일 착한 일 해라. 아버지 이름으로. 그 선한 공덕들이 쌓여가지고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음 몸을 바꾸는 데 미천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을 인해가지고 아버지의 몸 바꿈이라고 합시다. 몸 바꿈을 기회로 해가지고 아 나도 저 길을 가야 되는구나 알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는 딴 거 아니에요. 지혜를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혜를 자꾸 기르려고 노력하시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꾸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시고, 돈, 우리 여기 둘째 상주분 오셔가지고 전에 그런 말씀 하실 때, 아버지가 평생,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가업을 이루시고, 가정을 잘 꾸리셔가지고, 돈을 참 많이 모으셨고, 성공하셨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시대. 예. 가실 때 못 가져가시거든. 돈은. 복은 가실 때 가져가는 겁니다. 복과 지혜는 가실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쓸 돈 중요하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기회가 됐으니까 이제는 살아있을 때 필요한 돈보다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복과 지혜에 좀 더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도 더 가시는 길이 편하실 수 있도록 남아있는 가족들 아버지가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돼. 내가 만약에 죽을 때 뭐가 마음에 제일 걸릴까를 생각해보시면 돼.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걸리는 그 대상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자기 할 길을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간다. 그러면 편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편하게 가실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시는 일이 행복하고 편할 수 있도록 거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님이 하고 계시는 복을 기르고 지혜를 닦는 그 삶을 지금부터 좀 잘 사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천국사는 뭐 오늘 뭐 처음 오신 보살님도 뭐 이제 앞으로 여기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사는 이렇게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해가지고 지혜를 어떻게 기르고 복을 어떻게 닦아야 더 잘 닦는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가르쳐드리고 부처님 법에 맞게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자꾸 이제 강의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절에 자주자주 일요일마다 웬만하면 오세요.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지 시간 나면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뭘 모를 때는 시간 나면 한 번씩 절에 가면 됐었어. 근데 이제는 뭘 알면 그러면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절에 와서 공부하고 복 닦아야 됩니다.